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무엘상 27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600명과 함께 다시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처음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다윗이 블레셋 왕과 정치적인 거래를 하며 블레셋의 한 성읍인 시글락성을 받아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사울의 세 아들이 죽고 사울도 죽습니다. 다행히도 40년 전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들의 시신을 거두며 은혜를 갚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에서 31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00일 사무엘상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사무엘상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세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의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사무엘상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압에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걷은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상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시내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보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보솔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사무엘상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라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에서 31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가드, 시글락, 수넴, 길보아산, 엔돌,
아벡, 이스라엘 샘 곁, 부솔시내, 뱃산 성벽, 길라한 야베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과 가족, 아기스, 사울, 엔돌에 신접한 여인,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아비아달,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사울의 무기 든 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입니다. 오늘은 시글락과 길보아 산을 살펴보겠습니다. 8년 전 다윗의 첫 번째 블레셋 망명은 급한 상황에 어떤 대책도 없이 혼자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미친 척하고 간신히 살아서 도망 나온 잠깐의 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도피 생활 8년 만에 자신의 세력도 이끌게 되었고 블레셋 왕과 정치적 거래까지도 가능해져 이번에는 600명의 측근과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 망명을 받아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과 자신의 측근들이 블레셋 왕이 사는 곳이 아닌 블레셋의 한 성읍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블레셋 변방의 한 성을 주면 외적으로부터 성을 보호하는 이점이 있었고 다윗으로서도 시글락은 이스라엘과 접경지대이므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다윗의 측근 600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블레셋의 한 지방 성읍인 시글락성에서 1년 4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 사이 다윗은 지도자로서 역량을 키웁니다. 시글락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부엘세바 북서쪽 24km 지점에 있고 가나안 땅 분배 때 유다 지파에 분배되었다가 다시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때까지도 그 땅은 정복되지 못하고 블레셋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1년 4개월을 머물면서 그 이후로 유다 지파의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시글락은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 유다 자손들이 거했던 곳들 가운데 하나로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다윗과 600명의 일행은 블레셋의 망명에 있는 사이 블레셋 주변의 소수 민족들을 징벌합니다. 이 일은 겉보기에는 블레셋의 이득을 주는 일 같았지만 실상은 그동안 이스라엘 남쪽 지역을 괴롭혔던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족속을 응징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공격해 전리품을 얻어 시글락으로 가지 않고 아기스에게 가서 일부러 허위 보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0절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다윗은 허위 보고를 함으로 아기스 왕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는 신임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결정하고 다윗에게 참전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다윗 정치 인생에 있어 외줄타기 위기였습니다. 아기스 왕의 명령에 블레셋 모든 군대는 아벡에서 진을 치고 다윗은 600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치고 대기합니다. 블레셋으로의 망명이 결국 다윗에게 꼼짝 못할 올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오히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고 나옵니다. 결국 전쟁을 앞두고 내부를 원치 않은 아기스 왕이 다윗의 참전 불가를 결정합니다. 블레셋에게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을 총공격하기로 한 큰 전쟁이었기에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관철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겉으로는 무척 아쉬워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기스 왕의 이 결정으로 다윗은 위기를 벗어났고 다시 시글락으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시글락에서 벌어진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을 만나러 아벡으로 가면서 시글락을 비운 3일을 틈타 아말렉 족속이 약탈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시글락 성 안에 들어서니 시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죽지 않고 모두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말렉이 노예로 팔기 위해 모두 포로로 끌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지난 10여 년 동안 다윗을 따랐던 600여 명의 동지가 시글락이 약탈당하고 가족들이 끌려간 원인을 지도자 다윗에게 두며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내분의 위기였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에봇을 가져와 우림과 둠빔을 통해 하나님께 뜻을 여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다윗이 6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치러 나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너무 지쳐 더 이상 갈 수 없는 200명은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뒤쫓아갑니다. 다행히 길에서 만난 애굽 소년을 통해 아말렉을 쫓을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얻게 됩니다. 마침내 다윗과 400명은 아말렉이 있는 곳에 당도해 그들을 크게 무찌르고 아말렉에게 끌려갔던 가족들을 모두 구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리품까지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부의 위기까지 극복한 다윗에게 일부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설득하며 600명 모두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므로 공동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이를 이스라엘 군대의 전례로 만듭니다. 거기에 더해 다윗은 전리품 일부를 유다지파의 땅 여러 지역에 나누어 줍니다. 이로써 다윗은 유다지파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유다지파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준 것은 지난 10여 년간의 도피 생활 중에 자신과 일행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또한 자신의 존재와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의 죽음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 중 몸에 치명상을 입으면서 결국 80세 나이에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길보아는 두글거리다, 솟아나다 라는 뜻입니다. 길보아산은 이스라엘 골짜기 동쪽에 있는 해발 489m의 석회암산인데 가나안 중부에 있는 전략적 군사 요충지로 이 지역에서 전투가 자주 일어납니다. 길보아는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를 물리친 곳이며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 곳이고 이후 요시아의 무깃도 전투도 이 지역입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블레셋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수급은 자기 나라로 가져가 전시하고 목 없는 내구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 박아놓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요단 동편의 길라앗 야벳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사울이 지난 40년 동안 옳지 않은 정치를 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래전에 입었던 은혜를 마음속 깊은 곳에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라앗 야벳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사울과 요나단의 슬픈 장면을 덮어줍니다. 오늘 또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